두 분의 멋진 공연 정말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가 위안부 테마, 두 번째가 선거권 테마, 세 번째가 세월호 테마, 네 번째가 국정교과서 반대 테마입니다. 나비 피켓을 작성하신 위안부 테마 참가자분들은 앞쪽으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빨리 와요, 여기 찍어요. 하기 국정교과서 집필 순간 최소한 국정권 기자 세월호 진실을 인양하라 네 가지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제 행진을 천천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행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자요 가자요 갑시다요 갑시다 그럼 이게 내 생각인가? 여러분 구호를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위안부 협상 파기에 대한 구호부터 시작하겠는데요. 여러분 팔각사 구호 알고 계시나요? 네! 네. 소년함을 지켜내자 한일합의 파기하자로 팔각사 구호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창을 하겠습니다. 소! 여! 삼! 을! 지! 혀! 네! 자! 소녀! 삼을! 청소년에게 투표권을, 청소년의 참정권을 확대하라라는 구호를 하겠고요. 두 번째 구호는 식품을 확대하라를 세 번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 소, 년, 에, 개, 투, 포, 권, 은성이랑 붙자. 청소년, 은성이랑 붙자. 투표, 권을, 청소년에게, 이제부터 제가
주어만 말씀드리고 팔목적으로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해 되시나요? 네. 예. 세, 월, 오, 늑, 기, 업, 가, 자. 세, 월, 오, 늑, 월, 오, 늑, 오, 늑, 기, 업, 가, 자. 한국에서 일본 대사관 앞 항상 있는 곳까지 고등학생들 주로 보여가지고 흥기 내왔습니다.
여러분, 행진 함께 하시면서 구호를 크게 외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소녀당 앞에 도착했고요. 곧 여기서 3시부터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되셨습니까? 아, 제가 시간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정권 쉬면 정말 좋겠지만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바로 2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네! 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바로 들어가셔서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자리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매트를 깔고 있으니 앞에서부터 앉아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앉아줘요. 여기서부터 여기 시작하도록 할게요. 여기는 신발 신어야 돼요. 앉으세요. 누구야, 앉으셔도 되고. 자리에 가셔서 앉으세요. 여기 앉으실 분들은 신발 벗고 앉으시고, 여기나 인도는 그냥 앉으셔도 됩니다. 저 이제 시작해도 괜찮을까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 대회에 앞서 잠시 묵념을 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제가 서시라는 시는 시작한다 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데요. 서시를 낭독한 후에 묵념을 잠시 가지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윤동주 서시. 네, 잠시 묵념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어떤 주제로 묵념을 하셨나요? 네, 여러분, 다카키 마사오의 딸이 우리나라를 팔아넘긴 장면을 보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저 토크쇼를 진행하겠는데요. 저희가 저번에 일본 대사관에서 투쟁하시다가 잡혀가신으로 하겠습니다. 잡혀가신 대학생분 한 분과 네, 토크쇼 마지막 즈음에 여러분들께서도 질문 3개에서 4가지 정도를 하실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 네, 먼저 대학생분께 잠깐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저희 선배님이신데요. 네, 일본 대사관 기습 시위 때 이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발생했나요? 또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하셨나요? 네, 먼저 자기소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대학 한양대 다니고 있는 대학생이고요. 정명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 대학생들이 이제 28일에 이제 위안부 합의가 있은 뒤에 30일부터 농성을 시작했었는데요. 그 농성에 이어서 이제 31일 2015년의 마지막 날에 이제 대학생들끼리 모여서 이제 지금 보시면은 원래 이쪽에 일본 대사관이 있었는데 이제 지금 이게 재건축 중이라서 보이는 저 빌딩 8층부터 일본 대사관이 있어요. 이쪽 빌딩인데 그 8층부터 빌딩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일본 대사관이 있어요. 그래서 대학생들이 그 일본 대사관에 가서 이제 저희가 항의 서한을 이제 전달하려고 했습니다. 시일야 광성대국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항의 서한과 이제 가지고 있는 피켓들을 가지고 이제 기습적으로 들어와서 내용들을 전달하러 하였는데 당연히 이제 경찰들이 앞에 문을 지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바로 영상들로 이제 많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영상들을 보시는 대로 이제 경찰들이 좀 폭력적으로 진압하는 과정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새해를 이제 유치장에서 맞이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마음가짐을 좀 생각해보면은 이제 그때 제가 다른 곳에 있었는데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이게 작년 이제
작년부터 있었던 그런 국정 교과서 문제나 그런 것들 생각해봤을 때 이 박근혜 정권이 우리나라 역사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었는데 너무 이거 해도 해도 좀 너무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위안부 할머님들이 외교부 차관이 그 나눔의 집에 찾아와서 이야기했을 때 이용수 할머님께서 이제 조선의 딸로 태어난 게 무슨 죄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두 번 죽이는 거냐라고 했는 영상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좀 안 좋았었는데 그런 이제 찾아가서 이제 항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이제 그렇게 찾아가게 되었고 가면서 이제 다른 대학생들이랑도 많이 이야기를 해봤었는데 다들 이제 비슷한 마음으로 죄송합니다. 네, 다들 그런 비슷한 마음으로 저랑 같이 이제 피켓팅을 들고 구호를 크게 외치면서 이제 외국 협상 폐기하라, 불협조 협상 폐기하라를 외치면서 그 과정에서 이제 연행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예, 두 번째로 일본 대사관 기습 시위를 통해서 뭐 목표한 점이 있으셨나요? 목표한 점은 사실 위안부 문제가 이제 터지긴 했지만은 그때 당시에 이제 여론조사 등을 통해서 언론에 보도되는 거는 이제 위안부 합의 잘했다 막 이런 이야기들이 좀 여론조사에서 53% 막 이렇게 나오고 했었거든요.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은 이제 언론사들에서 내용을 위안부 합의를 아베가 정말 제대로 사과를 했고 회상을 했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국민들은 이제 이 위안부 문제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런 여론조사를 그런 응답을 했을 텐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하는 거 우리들 다들 잘 알고 있잖아요. 그 사과가 제대로 된 사과도 아니며 그 배상이 법적 절차를 거친 배상이 아니라 그냥 얼마 되지 않는 돈도 이렇게 막 그냥 지원 너네들의 생활에 지원하는 거를 우리나라 정부가 설립한 거에 그냥 돈을 주는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것들이란 거를 좀 알려내기 위해서 이게 잘못됐다는 거를 좀 알리고 우리나라 정부가 이제 이런 우리나라 정부가 이런 한국 학생들을 일본 대사관 앞에서 잡아가는 것들 그런 것들을 좀 사람들에게 많이 알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정경진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인 시각에서 이번 한일 합의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먼저 제 소개 올리고 하겠습니다. 저는 허키스 부대표를 맡고 있고 전국연합 가라미와 늘품이 대표를 맡고 있는 정경진입니다. 그 역사적 시각에서 이번에 한일협약을 여쭤보셨는데요. 그 과거 박정희 정부 때 한일협약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좀 피해를 많이 입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베트남 파병을 통해서 많은 청년들이 목숨을 잃었는데 쉽게 말해 역사를 돈으로 파는 거와 다름이 없습니다. 이번 일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과연 이 일을 진짜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네. 네, 그러면 다음으로 우리 효자연합 회원분께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처럼 이른 나이부터 추운 날에 참가하시는 데에 대해서 특별한 생각이나 각오가 있으신가요? 제가 TV에서부터 이렇게 많은 청소년분들이 해보시는 걸 봐왔는데 저도 솔직히 사회 문제 신문을 많이 보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표시하는 예시는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 한번 참여해보고 나니까 정말 이렇게 청소년들도 잘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다시 대학생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학생들이 농성을 하는 과정에서 경찰 측과의 충돌이 많다고 하던데요. 주로 어떤 일들이 발생하나요? 네, 이제 저희 대학생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밤샘 농성을 하고 있고요. 노숙 농성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소녀상을 폐기하는 것을 이제 10억 엔을 주는 조건으로 걸고 있기 때문에 이 소녀상이 만약에 기술적으로 철거가 된다면은 그 합의를 이제 바로 이제 이행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수 있어서 저희가 이 소녀상만은 절대로 철거할 수 없다라고 해서 이제 대학생 단체들끼리 돌아가면서 이제 지키고 있습니다. 경찰들이 근데 이제 여기서 하고 있는 게 이제 이렇게 폴리스 라인들도 쳐놨지만은 이제 농성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솔직히 좀 약간 치졸하다는 생각을 좀 들어요. 이제 처음에 있었던 일들이 이런 뭐 전기장판 같은 거 너무 추우니까 날씨가 너무 춥잖아요. 근데 전기장판 같은 걸 틀면은 전기장판도 안 된다. 뭐 이제 밤에 잠을 자야 되니까 이제
침낭 같은 걸 갖고 오면 침낭도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 시비를 걸고, 그리고 이제 대학생들이 이제 저녁에는 이제 여기서 작은 촛불 문화제를 진행하는데, 이제 문화제, 그러니까 이게 집회를 이제 여기가 대사관 근처라고 이제 집회를 허락을 안 해줘요. 그래서 작게 문화제 형식으로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런 발언 같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들의 요구를 이야기하는 과정을 이제 문화제가 아니라 집회가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뭐 사회를 보던, 문화제 사회를 보던 학생들을 이제 소환장을 해서 경찰서로 와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좀 겁을 주는 그런 짓을 좀 많이 하고 있고, 지나다니면서 이제 사복 경찰들이 이제 체증을 해가지고 이제 뭐 마찬가지로 그런 소환장을 남발하거나 그런 과정들 속에서 약간 충돌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희가 저번에 이승환 씨가 피자와 침낭을 사서 오셨다고 들었는데요. 당시 침낭은 돌려주겠다고 경찰이 했는데 피자는 돌려줬나요? 네, 솔직히 피자는 좀 따뜻할 때 먹어야 맛있잖아요. 자, 여기 너무 날씨가 추워가지고 그런데 피자를 그때 이제 뭐 제가 그때 그 피자가 있을 때 있던 건 아니라서 피자가 돌아왔는지 안 돌아왔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그런 과정에서 피자를 맛있게 먹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런 점에서 좀 약간 너무한 생각은 많이 듭니다. 그런데도 이제 시민분들이 이제 많이 찾아오셔서 이제 음료나 아니면 핫팩이나 이런 것도 정말 많이 주시거든요. 이제 뒤에 보시면은 그런 게 좀 쌓여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날씨는 춥고 이제 그런 깜깜하고 외롭지만은 이제 그런 시민분들 응원이 있고, 밤중에도 이제 밤에 이제 지나가시다가 이렇게 오셔서 응원한다고 이렇게 화이팅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들 가지고 힘 많이 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찰이 대학생분들이 피자 한 판도 따뜻하게 드실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말 치졸하지 않습니까? 네, 네 번째로 농성 중 시민분들께서 많은 물품들을 지원해주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어떤 물품이 받으셨을 때 가장 좋으신가요? 사실 많이 있어서 이제 더 갖다 주시면 좀 더 저기 물건이 쌓이고 있는 과정인데요. 그 너무 춥기 때문에 사실 그 따뜻한 음료 같은 게 제일 따뜻한데요. 저기 음료들이 많이 쌓여 있긴 한데 이게 다 먹을 수 없다 보니까 거의 냉장고에 들어 있는 음료들처럼 정말 차가운 아이스 음료들이 돼 있어서, 그 새로 이제 회사에서 사 오신 그런 따뜻한 커피나 아니면 두유 같은 걸 사 오실 때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병진님께 질문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만 18세에게 투표권이 허용된다면 내년에 직접 대선, 즉 대통령 선거에 투표하게 되시는데요. 청소년 투표권을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청소년에 대한 투표권 행사, 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청소년들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선거를 하겠다는데 하겠습니까? 국민이 국민으로서 국민의 지도자를 뽑겠다는데 이걸 막는다는 건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청소년 투표권은 진짜 꼭 필요합니다. 청소년들이 우리나라의 거의 절반 이상을 전 차지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른들도 투표를 잘 안 합니다. 근데 청소년들까지 투표권을 막는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솔직하게 청소년들한테 투표권을 준다 해서 모두 다 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청소년의 의사 표현을 투표로서 표현해야 될 자유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네, 그러면 다음으로 효자연합 회원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 대한민국의 상황을 폭넓게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지금 제가 얘기도 많이 들어보고 하니까, 저희들 이렇게 청소년부터 시작해서 대학생분들까지 이렇게 나라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이렇게 나서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의 어떤 상황에 약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 청소년들이 아무래도 열심히 노력하면은 언젠가는 이 세상이 바뀔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대학생분께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취업난이 어떤 분 덕분에 정말 심각한데요. 이런 활동을 하시면 혹시 취업에 지장이 생긴다거나 문제가 있지는 않으신가요? 사실 제가 이제 제 동기들이나 그런 이제 친구들을 보면은 이제 방학 때가 되면은 뭐 해외로 인턴을 간다거나 아니면은 뭐 자격증을 딴다거나 하는 듯이 이렇게 취업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 이런 걸 하면은 그런 기회들이 좀 더 없어지니까 그런 것들을 좀 놓치고 포기하는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게 있고, 내가 단순히 그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눈 감고 그냥 내 일신의 안위를 위해서 그런 것들을 한다고 했을 때 이 사회는 점점 더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테고, 그렇게 된다면 내가 정말 내가 열심히 해서 뭔가 취업을 하고 직장을 잠자 하더라도 그 취업 자리와 직장 자리가 안전할 거라는 생각은 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단순히 이런 활동들을 하는 게 단순히 내 자신을, 그러니까 그 남들을 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활동들이 결국에는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고 그 더 나은 사회에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게 더 많아진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친구들과 이것을 하기 위해서 더 많이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일, 취업이나 그런 것 때문에 바쁜 친구들도 어쨌든 멀리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같이 하면서 이제 각자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면서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런 활동을 언제까지 하실 생각인가요? 혹시 추운 날에 농성하시면 몸에 무리가 되지는 않으시나요? 사실 지금 저랑 같이 이제 농성을 하는 친구들이 지금 대부분 다 감기를 달고 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몸에 무리가 간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 뭐 천막도 없이 텐트도 없이 여기서 이렇게 자고 있는 게 당연히 뭐 편한, 집 안방에 가는 것보다 이렇게 편안하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은 그런 이 정도를 가지고 어쨌든 지금 저희들이 잠깐 이제 힘든 거지만은 위안부 할머님들은 24년간 이 일을 매주 그 힘든 몸을 끌고 나오셔서 이렇게 해서 싸웠던 걸 생각하면은 그 정도는 참고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소녀상 지키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소녀상 지키기가 이 한일 위안부 협상이 되냐 안 되냐의 가장 중요한 하나의 키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이 소녀상을 지키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제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계속해서 불러올 수가 있고, 그 국민들의 관심을 통해서 이 협상을 폐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 생각해서 정부에서 좀 정확한 입장을 밝히고 솔직하게 나올 때까지 이 소녀상 지키기를 계속하면서 농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선배님께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 후배들이 오늘 기폭제와 같은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여기 보면 이제 국정교과서 때부터 이제 국정교과서랑 이제 청소년 특별권 이런 거 가지고 많이 활동하시는데, 사실 학교 생활 하다 보면은 사실 이런 거에 많이 관심 가지기가 힘들잖아요. 저도 사실 그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닐 때는 사회 문제에 있어서 그냥 수업시간에 선생님이 잠깐 이야기하시는 거나 그냥 지나가면서 뉴스에서 잠깐 보이는 것 정도에 그냥 관심 보이는 것 정도에 그쳤던 것 같은데, 벌써부터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많은 경험하시고 자신의 목소리를 사회에 전달하면서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들이 정말 보기가 좋고, 이런 활동들이 바탕이 돼서 대학에 오시면은 더 많은 것들, 더 여유로운 시간과 함께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여러분들이 꼭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정병진님과 효자연합 회원분께 질문 한 가지씩 드리고 청중 질문 세 가지 정도 받은 후에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병진님, 병진님께서는 현재 학교에 직접 계시지 않습니까? 세월호 참사 이후 교내에서 안전에 대한 대처가 나아졌다고 생각하시나요? 여기 모두 다 재학생 아니면 다 뭐 고등학생, 중학생, 대학생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고서는 잠깐은 안전교육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현재 안전교육을 솔직하게 많이 한다고는 믿을 수 없습니다. 느낄 수도 없고요. 잠깐입니다. 쉽게 말하면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고 잠깐은 했지만 지금은 솔직하게 안전교육을 잘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세월호 참사 같은 일이 발생을 했을 때도 잠깐 이렇게 하고 또 지금 현재 같이는 이렇게 할 건데 과연 이게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네, 세월호 참사 직후 정부에서는 수학여행을 없애야 된다라는 터무니없는 소리를 하면서 비축을 샀는데요. 메르스 사태 때도 낙타를 멀리해라, 낙타유를 먹지 마라 하는 등 정말 현실과 거리가 멀 얘기들을 하더니 실제로 교내에서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효자연합 회원님,
국정교과서로 직접 배우게 될 세대이신데요. 국정교과서로 배우고 싶으신가요? 싫어하시거나 좋아하신다면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저는 당연히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쪽에 속하고요. 국정교과서를 한다는 거는 나라가 하나의 의견으로 하나의 역사를 가르치겠다는 건데, 그 5년제 파트직까지 이용하면서 이렇게 비밀스러운 사무실에서 비밀스럽게 한다는 것은 분명 그게 찔리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찔리는 게 없다면은 이렇게 공개적으로 나와서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다 사실 하나지만 명심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무리 국정교과서가 실현된다고 하더라도 역사라는 사실 그 한 가지는 절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 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혹시 질문하고 싶으신 분 있으신가요? 안녕하십니까. 역사 관련돼서 전공하시는 전공자분께 제가 여쭙겠습니다. 역사적 사회적으로 봤을 때 국정교과서의 함의와 그리고 잘못된 점들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그 국정교과서와 관련돼서 어떤 흐름으로 전개될 것 같은지,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어떤 역효과를 불러올 것 같은지 자세하게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역사는 과거를 배우는 과목입니다. 과거를 배우고 현실에는 과거에 대한 사실은 오직 기록만으로 알 수 있고, 사진 이런 걸로만 알 수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여기 모든 계신 분들이 의견이 다 하나하나 다 각각 따로따로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국정화 교과서 같은 경우는 그 의견들을 무시하고 하나의 의견으로 통일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가가 주도해서 만드는 교과서, 의견이 여러 개 의견이 안 들어가고 단 하나의 통일된 의견으로 나오는 교과서인데 국민들에게 그걸 과연 가르친다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흐름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솔직히 지금 다 알고 있다시피 친일적으로 할 거고 친미적으로 할 거고 좀 박정희 정부를 미워하는 뭐 이런 의견을 하겠다고 다 알고 계시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 흐름은 그냥 흐름을 얘기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의 역사관을 뚜렷하게 하시라고 말씀하고 싶어요. 국가가 어떻게 가르치든 여러분들의 역사관만 뚜렷하셨다면은 아무 이상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였습니다. 혹시 두 분도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있으신가요? 국정화 교과서에 있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것들은 사실 생각해보면 저는 이제 저 세대는 이제 국정화 교과서로 배웠던 세대거든요. 사실 역사 교과서를 하나로 배웠는데, 이 문제의 본질은 사실 그 하나의 역사로 가르치는데 그 역사가 정말 제대로 된 것이냐를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시면은 이제 박근혜 정부가 하려고 했던 게 사실 교학사 교과서를 이제 뉴라이트 계열에게 부탁을 해서 정말 개 같은 역사 교과서를 이제 가르치려고 했는데, 대학생들이 정말 학생들이 정말 그 선택을 하지 않았고, 학교 현장에서 그 책을 채택한 학교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이제 국정화라는 걸 통해서 이제 강제로 배우게 하려는 그런 내용인데, 그게 잘못된 거는 이 역사가 친일의 역사를 긍정하고 잘했다고 이야기하는 거고, 독재의 역사를 자신들이 잘했다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잘못된 포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가르치려고 하는 게 솔직히 마음에 들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국정화 교과서 문제도 계속해서 지금은 다른 문제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 문제도 꼭 결국은 돌려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세 분 가위바위보 해주십시오. 네, 저는 대학생분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옛날에 민주화운동 할 때 당시에 대학생들이 주도해서 거리로 나서서 사회의 불의에 저항했었는데, 요즘 대학생들의 분위기 어떤지, 그리고 대학에서 받아들이는 분위기는 어떤지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그 옛날에 이제 정말 많은 대학생 선배들이 이제 우리 사회에 이런 민주화를 많이 이끌어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좀 약간 요즘에 이제 뭐 어른들이나 이제 사회에서 보는 시각이 요즘 대학생들은 좀 많이 그렇지 못한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이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그때 대학생보다 이제 저희 지금 대학생은 이제 정말로 숫자가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그 숫자도 많아졌고,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대학생들에게 이제 먹고 살 길을 찾는 거에 좀 압박을 느끼도록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 예로 들어서 사범대학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도 옛날에는 이제 그 임용고시가 없었었는데 임용고시라는 걸 도입함으로써 사범대학생들이 이제 서로 경쟁하고 이제 서로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경쟁하는 과정 속에서 좀 더 많은 대학생들이 이런 거리에 나오는 게 좀 많이 힘들어지는 상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그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신의 것을 조금 포기하더라도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것이 결국에는 자기에게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믿는 많은 대학생들이 아직도 활동을 하고 있고, 요즘 들어서 많이 힘들어지고 있는 건 솔직히 사실이지만은 여기 계신 청소년분들이 나이를 먹고 대학생이 되신다면은 대학생 사회가 좀 더 나아지고 좀 더 힘을 가지고 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들이 이제 이런 문제들 주도하는 거에 있어서 좀 약간 힘이 딸리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은 이번 위안부 문제 같은 경우에는 대학생들이 먼저 여기 농성도 지키고 이제 그런 여론, 시민사회의 여론들을 좀 이끌어내는 역할들을 하면서 아직도 그 대학생들의 역할은 전혀 축소된 게 아니고 아직도 해야 될 일들이 많으니까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더 많은 대학생들, 친구들과 함께 더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노래 부르게 될, 청소년 공동체 여명회원 강건이라고 합니다. 저는, 3학년이고요. 제가 이게 랩이거든요? 랩을 잘 하지는 못하는데 어때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고요. 뒤에 가사 적힌 거 코러스 부분에서 많이 많이 따라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 할 말이 많았는데, 요 모자는요 왜 쓰고 왔냐면 뭘 써야 될 것 같은데 챙겨온 게 없어서 가만히 생각해보다가 그리고 딱 일본 군모랑 선글라스 하면 생각나는 한 분이 계셔가지고, 이제 누구신지 다 예상들이 가십니까? 네, 그분을 생각하면서 뭔가 그분이 이렇게 랩을 한다는 게 뭔가 상징성이 있을 것 같아서 그분을 생각하면서 네, 노래 한번 부르겠습니다. 응원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살아서 만나리라 제대로 펴기 힘들어. 이러면 사는 아이들 재봉 틀에 손살 찔려 울고 있는 아이들 배우지 못해 배고픔을 참으며 졸리는 비벼 눈밖에 보이지 않는 숨 막히는 공장에 갇혀 이틀 밤을 꼬박 세워 밤새 일하면 가슴에 쌓인 먼지로 인해 목에서 검은 비가 올라와 여길 봐 먼지의 참맛을 아는 아이들 피를 토해내 손과 옷이네 검은 피에 물들 때 손에 묻은 옷깃에 묻은 현실의 모든 피를 씻어 낼 물차 없는 열악한 환경 속에 노동자만을 위한 노동법은 사라진 지 오래 먼지를 먹고 폭병에 들어 피참이 쫓겨날 때 여전히 부패 아이들은 술 마시면 숨통 조이는 딱자 애써 벌어둔 한두 달 공급은 여자의 가슴에 꽂아지고 불어다도 영화 시장 비둘기 위로 떨어지는 투명한 소나기 다음 날의 햇빛 쏟아지길 바라며 참아왔던 고통이 지켜져 버린까지 될 때까지 묵묵히 지켜만 보던 벙어리 몰아치는 배 우리 속에 지친 모습이 말해주는 가슴을 내치는 머리 여전히 가슴 속에 쏟아지는 빗줄기 70년대 서울의 밤거리 무너지고 찢겨져 버린 민족의 얼룩진 피 유산으로 받은 나는 진정한 민중의 지팡이 모든 상황을 나의 눈으로 보고 판단 결단 살기 위해 허리를 조인 작업장 안에 꼬마는 너무나도 훌쩍 커버린 지금 우리 내 아버지 무엇이 이들의 영혼을 분노하게 했는지 알 순 없지만 나는 그저 홀로 섰다랄 뿐이지 인간으로서 요구할 수 있는 최소 요구 자식 부모 남편이길 버리고 죽음을 맞서 이들에게 농어를 절실했던 말은 하지만 무차피 향구사와 연행으로 사태를 수습한 나라에 대한 집단 비판 현실에 대한 혼란 으로 이어져 몸에 굴증 전태 이래 추라 나는 말하는 늙은 지식인들이 하지 못한 많은 것들을 이들은 몸을 실천했음을 나의 욕은 물어나는 영화 시장 비둘기 위로 떨어지는 투명한 소나기 다음 날의 햇빛 쏟아지길 바라며 참아왔던 고통이 지켜져 버릴까지 될 때까지 묵묵히 지켜만 보던 벙어리 몰아치는 배 우리 속에 지친 모습이 말해주는 가슴을 내치는 머리 여전히 가슴 속에 쏟아지는 빛줄기 이제는 모든 것을 우리 스스로 판단할 차례 7, 80년대 빈곤은 내 몸을 살다운 시대 그
그때의 저항과 투쟁 모든 게 나와 비례 할 순 없지만 길 바닥에 접어주는 시대 가득하는 2000년대 마지막 고리를 잡고 억압된 모든 자유의 속박에 고리를 긋고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나는 예술인으로 태어날 수 있는 나 진짜 한국인 한국인 다음으로 주먹도끼 1학년 분들의 위안부 합의에 대한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화여자고등학교 역사동아리 주먹도끼 16기 회장 권영서입니다. 먼저 이렇게 청소년들이 행동하는 의미 있는 자리에 발언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주먹도끼는 2014년 세월호 추모 작업을 시작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어 2014년 11월 3일 학생 독립운동 기념일을 시작으로 고등학생이 함께 세우는 평화의 소녀상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그로부터 정확히 1년 후인 2015년 11월 3일 소녀상 제막식을 마쳤습니다. 지금은 올해에 진행할 새로운 행동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소녀상을 세우는 과정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점도 많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행동을 하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뭔가 특별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흘러듣던 뉴스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 이야기가 나오면 하던 일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고 연예인들 소식에 손이 갔던 평소와는 달리 일본군 문제가 메인에 뜨면 여지없이 먼저 들어와 보곤 했습니다. 이번 한일 위안부 문제 협상에 대한 기사가 떴을 때도 보자마자 들어가서 읽어보았습니다.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갈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짐을 느꼈습니다. 그냥 화가 났습니다. 1년을, 아니 그 이상의 시간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친구들과 행동하고 열심히 기금을 모았고 우리 손으로 소녀상까지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협상은 이런 저희의 노력을 전국 고등학생들과 도와주신 많은 분들의 마음을 한순간에 짓밟아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몇십 년 동안 입 밖으로 꺼내지도 못하시고 홀로 마음을 썩이셨던 할머님들의 시간, 최악한 몸으로 일본과 맞서 싸웠던 그 시간을 허무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단 몇 분, 몇 시간의 말 몇 마디로 해결될 수 없는 것임을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군 위안부 제도는 할머님들께 이루 말할 수 없는 끔찍한 상처를 주었고 할머님들의 삶을 헤집었습니다. 따라서 협상의 주체는 피해자 할머님들이 되어야 했고 협상의 목표 또한 일본군 위안부 범죄 인정, 진상 규명, 국회 결의 사죄, 법적 배상, 역사 교과서 기록 및 교육, 위력사과 사료관 건립, 책임자 처벌이 되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번 협상에서 할머님들은 완전히 배제된 채 진행되었고 최종적, 부가역적이라는 부끄러운 단어말을 남긴 채 끝나버렸습니다. 대한민국 고등학생,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너무도 부끄럽고 죄송했습니다. 제가 들어도 원통한 이 소식을 할머님들께서 직접 들으셨을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미웠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외치고 행동해도 바뀌지 않는 현실이 또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지만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 제 자신이 미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협상에서 누구를 탓하고 잘잘못을 따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 그리고 전국의 고등학생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청소년이고 미래 사회를 이끌어나갈 주역들입니다. 아무리 위에서 자기들끼리 손을 잡고 끝을 내버린다고 해도 우리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잊지 않고 지금처럼 다 함께 날갯짓한다면 그들도 결코 무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할머님들에게 진정한 해방을 안겨드리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고 우리가 힘을 모은다면 언젠가는 그날이 꼭 올 것입니다. 언젠가 올 그날이 한날 한시라도 더 앞당겨질 수 있도록 지금보다 더 열심히 외쳐야 하겠지요. 지금의 무능력하고 무관심한 정부를 이겨내고 우리가 직접 해결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학생으로서의 본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시위만 한다고 해서 모든 일이 해결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깨어있고 행동하고 있음을 알리되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할머님들께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정치가가 되어 일본군 위안부 문제 관련하여 법을 제정하거나 직접 회담을 제안하거나 또는 교사나 교수가 되어 학생들에게 위안부 문제에 대한 바른 지식을 교육하고 연구한다든지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습니다. 학생으로서도 열심히 해서 우리의 노력이 사회에 보일 수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청소년입니다. 우리가 청소년이라는 것만큼 좋은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목소리가 어른들의 귀를 울릴 수 있고 우리의 행동이 어른들의 마음에 더 깊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의 몫을 해내면 꼭 그날이 올 것입니다. 학생이자 사회운동가로서 다같이 열심히 해나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주먹도끼는 이번 굴욕적인 한일협상이 무효임을 선언하고 파기를 요구하며 일본 내 일부 정치인들의 망언을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한국 정부는 입장을 바르게 세우고 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사업을 다시 지원할 것을 요구합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는 그날까지 함께 외치고 행동합시다. We promise and hope. 주먹도끼 17기 이정은, 김소미, 오승주, 김지선 대독 감사합니다. 네, 주먹도끼 17기 분들의 정말 힘있는 발언 잘 들었습니다. 박수 한 번만 더 보내주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위안부 추모 공연으로 고은님과 영희님의 네버엔딩 스토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네, 청소년행동 여명 소속 엄고은 이영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많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제가 아까 그 구호 외칠 때 중간에 마이크를 넘겨받아서 너무 열정적으로 구호를 외쳐서 목이 나간 것 같아요. 네, 제가 좀 못해도 많이 이해해 주시고 잘 들어주셨으면
네, 여러분, 다음으로 엄재현 군의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 속초에서 올라온 엄재현이라고 합니다. 이제 올해 고3이 되고요. 네, 작년 10월에 있었던 1차 청소년 행동 때부터 계속 같이 왔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지금까지 계속 말했습니다. 국정화를 중단해달라고 대통령님께 계속 말했어요. 근데 11월 어느 날에 비바람이 몰아치는 날에 어떤 친구가 이런 피켓을 들고 나왔더라고요. 대통령님 귀를 여세요. 되게 쿨한 피켓이죠? 근데 비바람을 맞고 나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귀가 없나 봐. 그래도 저는 대통령님께서는 계속 우리 말을 듣지 않으시더라고요. 끝까지. 그러면서 계속 하고 싶으신 말만 계속 하시더라고요. 또 저는 귀가 있으니까 들어드렸어요. 그래서 좀 바로 후회를 했습니다. 검인정 교과서 때문에 우리가 대한민국을 부끄러워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대체 무슨 교과서를 본 거야. 그리고 역사는 부끄러우라고 배우는 거 아닙니까? 아니 부끄러운 줄 알아야 그 짓을 나쁜 짓을 다시 안 하죠. 안 그래요? 그래야만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님께서 우리에게 더 나은 미래를 선사해 주실까요? 각하는 절대 그러실 분이 아닙니다. 안 해줄 거면은 최소한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는 있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번 행사를 준비를 하면서 네, 국정교과서 문제가 많이 있어졌다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절코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단지 귀를 막고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우리가 모두가 이걸 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도 침묵하지 말고 잊지도 맙시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우리에게서 뺏어가려는 건 단순히 역사가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우리의 꿈이니까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네, 윤수진 님의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 행동 여명의 윤수진입니다. 수요일 여러분들을 위해서 4분 안에 발언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는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아주 유명한 고전을 접했습니다. 그 책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어떤 사회에서 어떤 종류의 역사를 쓰고 어떤 종류의 역사를 쓰지 않는가 하는 것만큼 그 사회의 성격을 의미심장하게 암시하는 것도 없다. 그리고 지난해 11월 박근혜 정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 고시를 내렸습니다. 어떤 종류의 역사를 쓰고 어떤 종류의 역사를 쓰지 않느냐를 떠나서 어떤 종류의 역사관이 올바르니 다른 종류의 역사는 쓸 수 없다라는 발표를 한 것입니다. 사람이 가진 역사관에 따라서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기존의 교과서가 좌편향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하자는 이들 자체를 부정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려는 것은 다만 어떤 사람들만의 심지어 역사 앞에 떳떳하다고 하기 힘든 몇몇 사람들만의 역사관이 오르니 학생들도 그 역사관에 맞춰서 집필된 교과서로 공부해야 한다는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역사 국정 교과서가 싫다고 외치는 학생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비밀리에 국민의 동의 없이 이를 진행하고 우리가 배울 교과서를 누가 집필하고 있는지조차 알려주지 않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나라에서 오래오래 살아가야 할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또 이 사회가 도덕적으로 보다 향상되기를 바라는 한 인간으로서 특정 종류의 역사가 아니면 가르칠 수도 배울 수도 없게 하겠다는 분들께 묻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주제를 약간 바꿔서 철학자 칼 마르크스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비판을 하되 마치 처음으로 이 악덕을 알게 된 것 같은 마음으로 하라. 우리는 지금부터 발생할 모든 문제에 대해 그 사람들은 원래 그래 라며 그들이 도망갈 여지를 주지 않겠습니다.
불신에 근거한 비판은 비판자의 자기 만족에는 유익할지 모르나 보다 더 도덕적이고 보다 더 상식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의사 표현을 통해 그들 마음 깊은 곳에 위치한 그들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부끄러움을 대면하게 해야 한다는 사실을 항상 유념하겠습니다. 국정교과서와 관련된 자들을 감시하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국정교과서의 집필이 완료되더라도 이를 반대하는 행동을 꾸준히 이어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인용했던 구절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어떤 사회에서 어떤 종류의 역사가 쓰이고 어떤 종류의 역사가 쓰이지 않는가 하는 것만큼 그 사회의 성격을 의미심장하게 암시해주는 것도 없다. 거의 모든 교과서에 친일과 독재를 비판하는 글이 쓰여 있다면 우리는 이미 친일과 독재는 어떤 이유에서든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회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진 권력으로 교과서는 바꿀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시대착오적인 그들이 억지로 바꿀 수 있는 것은 단지 그것뿐일 겁니다. 고초표권을 가진 우리들이 그들을 기억할 것이고 훗날 역사가 그들의 만행을 평가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승민님의 23 개사 공연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승민님 너무 귀여우신데요. 네,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귀엽다. 귀엽다. 귀여워. 상큼하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도봉중학교에 다니는 중학교 3학년 이제 17살 된 황승미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너무 추워서 노래를 잘 못 부를 수도 있으니까 먼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최대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8 소년수 청소년 코스튬 누군지 맞춰봐요. 아. I'm 18 so 색다른 말기 because 논대는 예민해요. 맞춰봐. 한 18살 멍청하기만 하되 한참은 소리여도 그냥 넘어가요. 한 18살 지지정당이 떴네. 아무리 똑똑해도 멍청하대요. 난 그래 확실히 정치 잘 몰라요. 아니야 아니야 사실은 너무나 잘 알아요. 아 알겠어요. 난 어른 말 들을래요. 아니야 내 생각 표현할래요. 맞춰봐. 어느 쪽이래 나이만 보여 몰라. 어른 있는 건 알아내는 게 아주 간단하거든. 사실은 나도 몰라. 애초에 그린 터가 당하게 소중한 내 의견이거든. 청한 척 아는 척 종견이면 알겠다는 거. 어느 쪽이래 모두 한쪽을 몰라. 색깔로 나는 가둬버린대도 난 계속 교역할래. Check it out. 많아요. 대학원대 평균들 어른들은 우리 괴로워하나요. 이노신는 범생이 뉴스를 보면서도 아직 웃고 있을까 늘 기대해요. 나 어른 결정 따라서 살래요. 아니 우리는 우리가 결정할래요. 아 알겠어요. 조금 포기할게요. 아니야 집어볼래요. 어느 쪽이래 나이만 보면 몰라. 정신 비판되고 울리는 것은 우리 익숙하거든. 사실은 나도 몰라. 애초에 우리 서가 상당하게 소중한 내 의견이거든. 멍청한 척 멍청한 척 아는 척 아는 척 정면이면 알겠다는 거. 어느 쪽이래 모두 한쪽을 몰라. 색깔로 나는 가둬버린대도 우리들이 그냥 나 선정권 가지고 싶어요. 아주 살짝만 무섭게 해도 돼요. 나 슈퍼권 가지고 싶어요. 꼭대기부터 한 번에 뒤집어줄래요. 맞춰봐. 어느 쪽이래 나이만 보여 몰라. 어른이 숨긴 것 주장하는 게 우리 선물 됐거든. 사실은 나도 몰라. 애초에 우리 서가 부담하긴 소중한 내 의견이거든. 슈퍼권 슈퍼권 피상각
의견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구로고등학교 2학년 이찬진이라고 합니다. 네, 이 기폭제 주제가 네 가지 있습니다. 세월호, 국정교과서, 위안부, 청소년 투표권. 그 중에서 청소년 투표권은 그 다른 것보다 찬반 논란이 가장 팽팽하게 대립하는 그런 주제인데요. 저는 단순히 만 18세 때 운전면허 딸 수 있고 공무원 시험 볼 수 있는 있고 또 해외에서 그 나이 때 청소년들에게 다 투표권을 줘야 한다는 그런 이유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왜 청소년, 제가 왜 청소년한테 투표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할까요? 국회의원이 지역구에 출마를 해서 당선이 되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 공약을 내걸겠죠. 노인들을 위해 공약을 내걸고 시장 상인들을 위해 공약을 내걸고 노동자를 위해서 공약을 내겁니다. 하지만 학생들을 위한 공약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학생들은 투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죠. 혹시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학생들을 위한 공약이. 하지만 그건 학생들을 위한 공약이 아닙니다. 학부모들을 위한 공약이죠. 표를 따야 되니까요. 만약에 청소년들이 투표권을 주어져서 표를 얻기 위해서 학생들을 위한 공약을 내걸면은 우리 생활이 조금은 더 나아지지 않을까요? 학생들이 표를 얻어야 되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참정권을 확대하자는 주장을 하면은 어른들이 다 그럽니다. 너희들이 뭘 아냐. 아직 너희들은 공부를 해야 된다. 학생들은. 그러면은 제가 이제 고3이 됐는데 1년 빡세게 수능 공부해서 대학교를 갔습니다. 그러면 그 1년 때는 이 주제들이 다 어떻게 대통하게 돌아가실까요? 우리 정부는 제 생각에는 우리 정부는 이런 입시에 우리를 매진하게 함으로써 우리를 시사에 관심을 끄게 하려는 것 같습니다. 자기들은 자기들이 잘못된 정책으로 피해를 보는 건 결국은 우리들인데 말이죠. 다 우리는 미래 노동자이고 미래 노인이고 미래 청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비록 선거 카드 협상용이긴 하지만 청소년들의 투표권이 한번 주제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근데 그 집권 여당은 학생들이 판단력이 미숙하기 때문에 아직 선거권을 주는 거 옳지 못하다며 단호히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그 추악한 진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고 우리가 언제든지 표로 그걸 심판할까는 사실을요. 네. 그걸 바꾸기 우리한테 맞춰서 그걸 위한 공약을 제시하면은 언제든지 우리의 표를 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청소년들 투표권을 가져서 더 젊은 대한민국을 만듭시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저희 청소년행동 여명의 성명서를 송예림님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소년행동 여명에 소속된 송예림이라고 합니다. 청소년들이 기폭제를 통해 세상에 말한다. 이전 국정화 교과서 반대 청소년 행동은 확정고시 이전 10월 11일로부터 12월 26일까지 매주 거리 행동을 진행하였다. 행동은 청소년 자유 발언, 퍼포먼스, 행진으로 진행되었고 유행 청원, 확정고시 기자회견 등의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전개해왔다. 박근혜 정부는 작년 10월 12일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행정 예고를 발표하였고 11월 3일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확정 고시를 발표하였다. 국정교과서는 정부가 의도적으로 하나의 역사로 국민을 통제하고 친일과 독재의 역사를 미워하는 등의 역사 왜곡의 문제와 더불어 여러 법률적 위반 사항을 가진 정부의 위법 행위이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2016년 11월까지 국정교과서 집필이 완료된다는 교육부의 일정으로는 집필 기간이 채 1년조차 안 된다는 것과 집필진 또한 대부분 공개하지 않고 있어 전반적인 문제가 매우 심각하고 정부는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겠다고 선포하여 행정예고부터 확정고시까지 약 20여일의 기간을 수차례 학생, 청년, 시민들의 반대 운동이 전개되었으나 끝내 정부는 국민의 의견과 요구를 무시하고 확정고시를 강행하였다. 2015년 12월 28일 한국의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은 한일 양국 간 한일 외교 장관 회담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그동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이신 할머니들과 관련 단체가 요구해온 내용은 크게 두 가지였다. 바로 사실과 책임 인정, 그리고 그에 기반을 둔 조치였다. 그러나 이번 위안부 합의 어디에서도 위의 요구에 부합하는 사과는 없었다. 진정한 사죄라면 구체적인 범죄 사실, 강대성과 피해 지속성, 인권 침해에 대한 사과는 물론 같은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방법을 가해자인 일본이 마련하여 진상 규명, 법적 책임, 역사 교육을 통해 공식적, 지속적인 책임을 지고 진심으로 사죄해야 할 것이다. 사과는 피해자가 받아들일 때 완성되는 것이므로 일본 정부는 사실과 책임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014년 4월 16일 인천을 출발해 제주를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하여 탑승객 476명 중 304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되었다. 이 세월호 참사로 인해 해피아, 관피아 등 관료 등의 비리와 재난 상황을 통제해야 할 컨트롤타워의 총체적 부실 그리고 무능이 밝혀졌다. 또한 얼마 전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주최한 청문회에서 증인들은 잘 모른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등의 말로 책임을 회피하거나 애들이 철이 없어서 탈출하지 못했다라는 망언을 쏟아내기도 하였다. 우리는 정부의 이러한 반응에 실망과 경악을 감출 수가 없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킬 의무가 있는 정부는 구조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해양경찰청을 해체하였고 국회는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였지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세월호 인양이 진행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이루어질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안전사회가 건설될 수 있을지 우리는 알 길이 없다. 청소년은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있지만 국민의 5대 권리 중 하나인 참정권에서 철저히 배제당하고 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이다. 세계 234개국 중 92%, 216개국에서 만 18세 이하가 투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첫째, 청소년들은 정치에 관심이 없다. 둘째, 청소년들은 정치에 대한 논거가 부족하다. 셋째, 학교가 정치화될 수 있다. 넷째, 청소년은 판단력이 부족하다는 근거 없는 논거로 그들은 청소년들이 참정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만 18세의 청소년이 만 19세가 된다고 해서 어떤 지혜가 갑자기 생기겠는가? 우리 청소년들은 이번 기폭제를 통해 다음의 것들을 사회에 요구한다. 첫째, 국민들의 의견과 요구를 무시하고 집필하고 있는 교과서 국정화를 당장 중단하라. 둘째, 현 외교부는 위안부 할머님들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 한일 협상 철회하라. 셋째, 세월호는 명명백백한 인재이다. 당신들이 의무를 다하지 못해 떠나보낸 국민을 위해 진상규명 제대로 해라. 넷째, 청소년도 국민의 일부이다. 기본권을 침해하지 말아라. 청소년 행동 여명, 전 국정교과서 반대 청소년 행동은 요구에 대한 해결책을 제출할 때까지 이 투쟁을 이어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일본군 위안부 할머님들과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분들, 세월호 유족분들, 그리고 함께 싸워나가는 청소년들을 지지한다는 것을 성명서로 밝히는 바이다. 2016년 1월 16일 청소년 행동 여명, 전 국정화 반대 청소년 행동.